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 쇼트 영상을 테스팅 삼아서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유튜브 쇼트 영상을 파이널 컷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요, 영상은 60초 미만의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유튜브 안에서도 쇼트 영상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꼭 60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0초로 맞춰버리다 보면 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5초에서 58초 사이의 영상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뭔가를 잘못해서 60초가 넘어가 버리면은 유튜브에서는 쇼트 영상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 때 버티컬로 세팅을 해주고요, 1080p에 원하시는 프레임을 세팅하시면은 기본 템플릿이 버티컬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 영상이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타입에 가셔서 기본이 피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필로 바꾸고 원하시는 프레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론 음악과 다른 모든 것이 이 버티컬 프레임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엑스포트를 해서 영상을 일반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쇼트 영상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는 카운트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봐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